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는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팔로우 하실 분들 있으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인스타에서 물멍으로 유명하신 한 인스타 유저입니다. 물생활 하시면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세미님입니다. 세미님은 인스타에서 물생활로 유명하신데 이분 인스타를 보면 이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어항은 최고의 인테리어다. 불 꺼진 방 안에 세미님 어항을 보면 그만한 인테리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보기 아깝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미님 방에 어항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죠. 일단 어항 속부터 보시죠. 플래티넘 엔젤과 로즈라인 바브인데요. 노보탭 4개를 일렬로 붙여놓은 게 인상적이고 바글바글하게 먹는 게 이쁘죠. 불 꺼진 방안과 흰 벽, 그리고 어항 조명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특히 플래티넘 엔젤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한번 키워보고 그런 어종 중에 하나인데 반짝반짝 거리면서 크기도 큰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플래티넘 엔젤들이 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어항 속에 세미님 특유의 레이아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른 물고기들과 수초, 돌과 어우러진 게 최고네요. 저도 인스타에서 세미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 엔젤항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작권 때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어항을 찍은 짧은 영상에 팔로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님 인스타 가셔서 게시물들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브론즈 코리인데요. 실지 침대에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수세미인가 말미잘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지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플래티넘 엔젤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가 많이 고픈지 즉각즉각 반응하네요. 이거는 엔젤이 알을 붙인 건데 가까이서 자세히 찍으셨죠.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담아봤습니다. 자꾸 눈길이 가네요. 이 꼬물꼬물 꼬물이들이 나중에 이 큰 엔젤로 부화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새끼들이 부화했습니다. 좁쌀만한 녀석들이 부모 주위에서 헤엄치는 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네요. 저런 것들이 언제 커서 부모 만해질까요? 다른 측면에서 찍은 건데 날파리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부모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이거는 조금 더 큰 치어입니다. 어느 정도 엔젤의 형태를 갖춰가죠. 세미님은 이렇게 막구피도 키우시더라고요. 좋은 영상 앞두고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지금부터 세미님 영상 천천히 감상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